일곱 번째 레슨은 딜리팅 어 스프라이트. 딜리팅 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말은 스프라이트를 딜리트 지운다 말이에요. 그리고 에딩 어 스프라이트를 더한다 말이고, 그리고 에딩 어 백드랍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엔더 세 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스프라이트를 더하거나 지우거나 혹은 백드랍을 더하거나 하는 과정이에요. 영상이 있으니까 짤막한 영상 3분이죠.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11번 여기다 정리를 할 거예요. 먼저 지라페를 선택을 합니다. 캣은 지우고 Choose Flight에서 선택해서 지라페. 지라페는 기린이란 뜻이에요. GIRAFFE 예죠. 지라프. 지라프, 기린이고, 다음 백드랍도 선택을 합니다. 추조 백드랍해서 보이시죠? 여기다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사바나라고 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사바나. 사바나는 얘가 사바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린이 있고 배경화면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배경화면을 선택을 하고 두 가지 동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인트도 있습니다. Choose Backdrop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붓이 있죠? 얘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를 선택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백드랍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해서 요렇게 하고 다음에 위에는 어떤 색깔로 할까요? 위에는 조금 연한 색으로 할까요? 연두색 요렇게 사각형에서 자, 색상이 이게 아닙니다. 연두색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혼자 밝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드랍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백드랍뿐만 아니라 스프라이트도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커스텀 들어오셔서 그런 다음에 지라페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마치 걷는 모습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하나, 둘, 세 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색상을 바꿔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기린이 되어버렸네요.